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푹푹 찌는 더위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해양 스포츠로 더위를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제주 바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넓은 모래사장과 높은 파도로 유명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서핑보드를 탄 서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에 몸을 싣고 시원스레 바다 위를 달립니다. 균형을 잡다가 넘어지고 파도에 밀려나기도 일쑤지만 더위를 잊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좀 특별한 거 하고 싶어서 친구가 추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서핑 오늘 처음 수업 듣고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여름철 제주 관광의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도내 해수욕장마다 피서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핑 장소로 유명한 이곳 중문해수욕장에는 국내 서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천연 수영장인 서귀포시 황우지 해안. 호흡 장비만 있으면 푸른 제주 바다 속을 마음껏 볼수 있습니다. 떼어난 주변 경관은 물론 바닷속을 헤엄치다 보면 더위는 금세 사라집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해외도 있고 국내 여행지도 있었는데 황우지해안이 유명하다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물도 정말 깨끗하고 더운 날씨에 비해 몸도 정말 시원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서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바다는 해양 레저객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지방은 이틀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구접 김녕리의 낮 최고기온이 36.5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시의 최고기온은 34.2도, 성산이 33.9도까지 올랐고 제주시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도 27.9도를 기록하는 등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제주 지역 전력 수요가 사상 처음으로 90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에 제주 지역 전력 수요는 90만 5천 킬로와트를 기록해 하루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당초 예상했던 올여름 최대 수요인 89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지만 공급 능력은 101만 킬로와트로 아직까지 전력 공급에는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경기도 안양시 88살 정모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 씨는 심정지와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두 번째 재건축 아파트로 도내 사상 최고가인 3.3제곱미터당 1,780만 원에 분양되는 제주시 노형동 해모로 루엔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해모로 루엔은 39가구 모집에 3,245명이 접수해 평균 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4가구 모집에 1,104명이 접수해 2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제주 삼다수와 감귤주스를 다른 지방에 판매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삼다수를 판매하고 있는 광동제약과의 계약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입찰 자격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천억 원이 넘는 식품과 음료 유통업체로 개발공사는 오는 9월까지 위탁 판매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제주도 앞바다에서 갈치가 풍어를 이룬 가운데 특별 할인 판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시 수협은 오는 28일까지, 서귀포 수협은 다음 달 15일까지 갈치 10kg 한 상자를 기존 판매가보다 35% 할인된 28만 원에 판매합니다. 판매는 수협 직매장과 택배 주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주시 수협은 내일까지 서부두 명품 횟집거리 앞에서 현장 판매도 진행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